친구들 안녕, 미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수박을 가져왔어요. 쓱쓱쓱쓱쓱쓱싹싹싹싹싹. 자, 맛있는 수박을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자,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어제 선생님 수박을 사와서 먹었더니 수박이 참 맛있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 한번 수박잡기를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 한 장과 빨간색 한 장이 필요한데, 이건 기본 크기예요. 기본 크기에 1cm 정도 작게 빨간색을 준비했습니다. 자를 때는 이렇게 생으로 해가지고 1cm 재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빨간색 먼저 접어보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은 후에 펴서 이렇게 빨간색을 접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펴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고요. 펴서 아랫부분 선에 맞춰서 또 한번 접어요. 밑으로 돌려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고요. 다시 펴서 이 선 있죠?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려요. 돌린 후에 이제는 가운데 선에 맞추는 게 아니고 양쪽 끝 있죠? 끝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다시 펴서 이 선 있죠? 접었던 선 거기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모양이 틀려졌네요. 밑으로 내려서 이 선에 맞춘다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으면 네, 빨간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놔두고요. 이때 초록 부분 이렇게 접은 후에 똑같아요. 접는 방법은 X로 먼저 접어주세요. 으로 접은 후에 펴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고 펴서 이 선에 맞춰서 접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라겠죠?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접고 이 선 있죠? 선에다가 접고 돌려요. 이런 후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으면 안 되고, 이 선 있죠? 접고 펴서 방금 접었던 선 있죠? 여기다 접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이죠. 양쪽 선. 여기도 선이죠. 먼저 한번 접어줘요. 펴고, 좀 접었던 선 맞춰서 접어주세요. 일어나서 바로 접으세요. 그러면 자, 수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짜잔. 수박 완성. 여기 흰살이 다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풀로 이제 이 부분을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시켜 볼까요? 우선 이 부분만 하세요. 친구들 밑에 부분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박씨가 중요하죠. 수박씨. 수박씨를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 틀리고, 수박씨 모양도 예쁘게 우리 친구도 어울릴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데 오늘은 펀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펀치를 사용해서 수박씨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제 창의성이니까 해보세요. 자, 지금은 동글동글 돌아가는 모양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세 개, 저쪽에 세 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세 개 모양이 수박마다 그 씨 모양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수박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수박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수박마다 모양이 아주 달라요. 수박 씨 모양도 다르더라고요. 이런 수박도, 이런 씨 모양도 있죠? 자, 어때요? 어떤 모양이 더 좋았나요? 이 친구들 좋아하는 모양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쓱쓱쓱쓱쓱, 싹싹싹싹싹, 쓱쓱쓱쓱쓱, 쓱싹쓱싹싹. 자, 우리 커다란 수박을 반쪽으로 짜잔! 슬라이스 슬라이스 해서 맛있게 맛있게 먹도록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이접기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친구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누르는 거 잊지 말아요. 안녕.